자. 우리 저 5, 6월 달 수업 있잖아요. 요 가지고 갑니다. 아, 봤어요? 아. 뭐 저부터 학원에서 구입해요. 다음 주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 페이지가 얇죠, 이게. 얇은데 이건 또 내가 썼는데 그거 저 하나 오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저 그러니까 요 가지고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저 기본서에 대한 분량 있지요. 부담을 좀 줄여 드릴게요. 알겠죠? 아, 그래서 그리고 요거 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뭘 찾아보면 된다. 기본서 찾아보고 또 기본서 찾아봐서도 이해 안 되면 뭡니까? 나는 우리 학원 같은 경우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있잖아요. 있으니까 놓고 해서 나한테 물으러 와요. 근데 이제까지 물으러 온 분들이 거의 없더라. 한 두 분 정도 있고. 오늘 보니까 여기 물으러 온 분이 요 여자분하고 저 피자집 사장님하고 두 분이 오늘 두 분 다 결석했네. 자, 볼게요. 자, 164페이지 봐요. 164페이지. 자, 8번 한번 봐요. 유정으로 인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이죠. 찾았어요? 자, 볼게요. 자, 유정이란 말은 뭡니까? 유언으로 주는 상대방 뭐라고 없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갑이 유정자예요. 유언으로 주는 자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토지, 건물, 상가가 있어요. 자, 받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정으로 받는 자를 수정자라 하지요. 이거 전부 다 받는 것은 무슨 유정이다? 포괄유정이고, 상가만 받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유정. 건물만 받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유정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재산에 유정자가 있지요.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해시대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고아원에 주겠다 합니다. 그럼 요것은요,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입니다. 특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3분의 1이잖아요. 전체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지? 두 분 다. 얼굴 내가 잊어버렸는데. 자, 봅시다. 자,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포괄유정입니다. 그러면 요 포괄유정일 때 있죠. 포괄유정일 때 수정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수정자가 언제 취득한다?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해요. 근데 처분할 때는, 자, 수정자 명의로 팔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 필요하다? 소유권 무슨 등기 필요하다? 이전 등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 특정 유정은 상가만 받는 거지요. 상가만 받는 거니까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냐, 이게 다릅니다, 이게. 특정 유정일 때는 언제 취득하냐면,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자,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합니다.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 포괄 유정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이, 요 시험 잘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봅시다. 요거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입니다. 자, 불문이고 공통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둘 다 있죠. 둘 다 유언 집행자와, 여러분 유언 집행자란 말은 뭡니까, 이게? 유언 집행자란 말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전 재산을, 또 시아버지가 이렇게 전 재산을요 이렇게 주겠다 하면 좋아요, 속으로 좀 떨떠름해요? 그럼 내가 할 말 없다. 자, 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하면 상속인이 곧 유언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40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유언을, 아버지 유언을 잘 집행한 사람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거기 유언 집행자인데. 자, 둘 다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입니다. 둘 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고 둘 다 요 등기할 때 있죠. 요 등기할 때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둘 다 안 거치고 바로 무슨 등기한다? 수준자명의로 등기해요.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이니까 유정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한번 봐요. 아까 상속은 뭐라 했어요, 제가? 주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상속이 안 된다 했죠. 근데 이거는 유정은 다르죠. 이게 연대관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에요. 미등기예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미등기일 때는요.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해요. 근데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건 다릅니다.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다릅니다, 이게. 자, 책에 다 있고요. 잠깐 얘기 한번 봅시다. 어디 보느냐면, 다른 건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 옆페이지에 165페이지 3번에 효력이 있지요. 효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요. 다섯 번째 줄에 유정에 있어서 가등기 나오죠. 자, 찾으세요. 그건 책들 할게. 여러분, 유정의 효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생존 중이에요? 사망 후에요? 그렇지. 사망 후에 한 가등기는 수리하고, 책 봐요, 그게. 생존 중에 가등기는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 있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또 읽어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유정을 위한 등기가, 자, 유류분 똥을 합쳐요, 유류분.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뭐 한다? 수리한다 돼 있지요.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 갑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는데, 아버지 명의로 무슨 등기 됐다? 이전 등기 됐어요. 됐는데, 아버지 재산이 4억입니다. 4억인데, 요 집이 4억이에요. 자, 여기에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어요. 지금요, 법정 상속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요? 1대1대1대1입니다. 자, 1대1대1이에요. 자, 1대1대1입니다. 자, 그렇게 옛날에는 이거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돼, 이게. 뭐, 3, 40년 전에는요. 누구를 제일 많이 좋아했어요? 장남. 또, 여러분, 이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시집 간 딸하고 시집 안 간 딸, 누가 더 많이 좋아했어요? 안 간 딸. 더 많이 좋았어요. 시집 간 딸은 출가 여인계가. 그래서 이제, 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요즘 들어가 이혼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뭡니까? 맞고도 산다,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요 지금 옛날하고 비교할 바 없이 높아졌고요. 또 법적 제도도 옛날에 이렇게 뭐 불안 사실 불안해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뭐 장남 먼저 주고 뭐 시집간다 시간도 막 구별하고 이렇게 하면 불안해잖아요. 이제 그만큼 법적 제도도 완비돼 있고 또 요새 이혼하면 옛날에는 그냥 막 몸만 나갔지만은 요새는 다 뭐예요? 양육비라든지 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재산 분할 다 되고 또 여성들이 직업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요즘 또 와, 미투 운동 나잖아요. 근데 사실요, 그 미투 운동이 막 곳에 보물처럼 많이 나잖아. 그 옛날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과거에는 용납되던 행동이 뭡니까?
지금의 인권의식이 그만큼 발달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뭡니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미투 기준으로 내가 만약 성공을 했으면은 폭로당할 일이 자세히 뭐 더 이상 이야기 하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거 따져버리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런 걸 자기 의식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뭡니까? 인권의식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 뭐예요? 감안을 하고 뭡니까? 처신거지를 좀 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것들하고 보니까. 앞으로는 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권의식이 뭡니까? 이제는 더 바르게 발달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봐요. 그럼 여기서 봐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4억을 받았잖아. 이걸 전부 장남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봐요. 법정 상속분을 침해했어요? 침해 안 했어요? 다 침해했죠. 그리고 법정 상속분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자, 유류분인데, 2분의 1은 얼마예요, 이게? 5천. 5천, 5천, 5천이죠. 그럼 이때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장남한테 다 준다면? 침해했죠. 일단 침해하더라도 이 장남 명의의 등기는 뭘 해놓고? 수리를 해놓고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유정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공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예요. 일단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 신청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날로부터 1년 가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뭡니까? 아버지 둘째 부인의 딸이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말 이해됐죠? 그러면 그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그러니까 알겠죠? 아,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요 유류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류분 뭐 오빠야가 다 옛날에 오빠야 다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오빠야 돌락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지 보다는요. 오빠야는 유류분을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했지 내가. 자 볼게.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와요. 자 9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합유 나오지요. 자 무슨 등기? 합유입니다. 자 합유는 아까 우리 했지요. 합유는 자 지분 처분이 제한된다 했지요. 그 합유의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요. 안 한다 했고 자 마지막 줄에 있지요. 자 마지막 줄에 있고 자 등기의 형식 한번 봐요. 공유를 합유로 했을 때 합유 명의 변경 등기예요.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합유자가 일부 교체 또 일부 탈 때 합유자 일부 사망했을 때 다 역시 무슨 등기다? 합유 명의 변경 등기예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3번에 있지요. 요걸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왜 해야 돼요?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로 했죠. 요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합시다. 단독 소유를 뭐로 한 경우는 수인의 합의로 한 경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네, 그러니까 굵은 글씨 써놨죠.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10번 한번 봅시다. 10번이 무슨 회복 등기예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죠.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토지를 1만 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자, 소유권 등기 했어요. 자, 을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했어요. 다음에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했지요. 자, 이때 여러분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 병을 보호합니까? 갑을 보호합니까? 자, 내가 봐요. 내 토지가 있는데 이분이 서류 위조해서 옆에 분한테 넘겼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유권을 안 하잖아요. 그럼 거래 상대방인 병을 보호해요? 진정한 권리자인 갑을 보호해요? 진정한 권리자인 갑을 보호하잖아. 그러면 요 갑을 보호하는 거, 요 병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공신력 부정이지요. 자, 무슨 력 부정? 공신력 부정. 그러니까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사서 산자를 보호하지 않고 누구를 보호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여기 무슨 역의 부정이다? 공신력 부정입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갑을 보호하니까 여러분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3번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돼요. 요거는 어느 걸 수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는 말은요, 첫 번째 말소 등기로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등기로? 말소. 그럼 해볼게요. 4번 2번 소유권 말소 지우지요. 5번 3번 소유권 말소 지우지요. 그럼 누구 돼요? 갖고 되지. 근데 요거는요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어요? 등기를 두 번 하게 되고 흔적도 남지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2번 자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자, 그럼 봐요. 4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요. 그럼 요거는 몇 번 만에 끝내요? 한 번에 끝내잖아. 한 번 만에. 근데 여기 뭡니까? 갑이 진정 명의자잖아요. 요걸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회복 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 몇 번 만에 끝낸다? 한 번에 끝내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 등기는 이전 등기로 한다? 말소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 자, 그 해놓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봐요.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은 뭐로 적어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적지요. 적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해요, 기록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죠. 특정한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 같으면 매매하고 매매 날짜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특정한 날짜가 없으니까, 뭐,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내 생일로 할 수도 있고. 자, 특정한 날짜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요. 갑하고 병이 있지요.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할 때 병의 의사를 하기 위해서 병의 인감 증명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근데 이거 봐요. 이 진정 명예보고 내 땅 내가 찾는 거지요. 내 땅 내가 찾느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책에서 아시니까. 토지 거래 허가서라든지, 허가서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든지, 자격 증명이라든지, 금융계약서 있죠. 자, 이런 것은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고. 그 다음에 또 내 땅 내가 찾는데, 자, 내 땅 내가 찾는데, 갑이 병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병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러면 갑이 뭡니까? 소송에서 있죠. 이겼어요.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누구 앞으로 등기해요? 갑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이해됩니까? 그때는 단독 신청할 때는 여기 확정 판결문을 등기하지요. 요거 지금 나왔어요. 여기 뭡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가 된다? 정보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옛날에는 매매 계약서였지만 지금은 확정 판결문을 등기하잖아요. 요거 됐고. 자, 다 됐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68페이지. 168페이지 무슨 등기 나와요? 구분금을 등기 나오지요. 아, 참,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요, 자, 뭘 보느냐면 여기서 기판력하는 게 있는데요. 기판력하는 게 있는데, 기판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죠.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일사부재리.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요? 자, 고등학교 때 사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아마. 자, 봅시다. 자, 이게 뭐냐 봐요. 이거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기판력은 이미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있죠. 병한테 이전 소송해서 있죠. 패소해서요. 패소하면 말소 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패소하면 이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소송물이기 때문에. 만 이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 소송해서 지면 무슨 소송하고 말소하고 지면 이전하고 지면 말소하고 죽을 때까지 소송하다 인생을 끝냅니다. 알겠지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한번 봅시다. 168페이지. 자, 구분 건물 나오죠. 자, 구분 건물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마지막 줄 줄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줄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구조상 독립성과 또 이용상 독립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줄 거세요? 요것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 나왔냐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아파트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입니다. 몇 층 이상이다?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벽과 벽으로 구조적으로 산대 있죠. 무슨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출입구 따로 있고 여기에 출입구 따로 있고 여기에 출입구 따로 있죠. 무슨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 사람이 건물 지었어요. 자, 건물 지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어요. 1층, 2층, 3층이 벽과 벽으로 뭡니까? 구조적으로 뭐 되세요? 차단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층 출입구 따로 있고 2층 출입구 따로 있고 3층 출입구 따로 있죠. 요걸 무슨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가지요. 자, 그런데 이 건물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 1층에는 우리 부부가 살고요. 2층은 천안 부부가 살고 3층은 뭡니까? 장인 장모가 살아요. 원래요. 처갓집하고 시댁 있잖아요. 시댁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멀면 멀수록 좋아요. 잘 모르겠네, 그건. 자, 봅시다. 뭐 사람마다 뭡니까?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수도권 강의에 보면, 평창 같은 데 강의에 보면은요, 그 꼬마들이, 은혜들 있잖아요. 고모야보다는 이모야를 더 많이 하더라. 그게 왜냐하면 애를 키우면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뭡니까? 친정에 맡기는 게 좀 더 만만한 모양이더라고 보니까요.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고 봐요. 이걸요,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요. 이걸 일반 건물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O다, X다. X입니다. 구분 건물로 등기하고 하나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전유 부분과 무슨 부분 나와요? 공용 부분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 101호, 102호, 103호 있죠. 요건 나와 내 가족만 살지요. 이걸 무슨 부분 간다? 전유 부분 갑니다. 자,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전적인 내 소유라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해당 구분 건물 갑니다. 자, 해당 무슨 건물? 구분 건물 갑니다. 해당 구분 건물. 자,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요. 전적인 내 소유예요. 나하고 남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나하고 남하고 뭐라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지요. 구조상 공용부분과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구조상은 뭐냐 하면은요. 아파트 만들 때부터요. 구조적으로 공용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무슨 부분이다?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사면서요, 복도 등기하러 간다, 계단 등기하러 간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파트 만들 때부터 구조적으로 공용이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정해놨는 건데, 요거는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타가수라든지 휴게실이지요. 이런 것이 무슨 부분이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있을 때는 뭡니까? 규약으로 공용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요,
표제부에 등기됩니다. 자, 무슨 부에? 표제부에 등기돼요. 그럼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예, 표제부에 등기되는 거. 요거 할게요. 자, 책 한번 봅시다. 오케이.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5번에 1번 한번 봐요. 5번에 1번에 무슨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나오지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옥상 해놓고 셋째 줄 줄 거예요.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죽었어요? 죽었고. 자, 그 밑에 2번에 봐요.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지요. 규약으로 이제 공용을 하자는 건데, 자, 3번에, 요건 설명하고 줄 거 드릴게요. 3번에. 자, 설명하고. 자, 7번 한번 봐요. 이것도요. 이것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요. 법논리로 설명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설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들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파트가 누가 주로 사느냐면, 이 아파트가 미씨들이 주로 사와요. 그래서 미씨 아파트입니다. 자, 미씨 뜻이 뭐예요? 아가씨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다 미씨잖아. 자, 봅시다. 자, 근데 이걸요. 전 옛날에 한번 말주사 한번 적었어요. 아가씨 같은 아줌마 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줌마 같은 아가씨 켰어요. 그건 요기의 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아가씨 같은 아줌마인데,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형 마트가 있고요. 대형 마트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요. 갖고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보존, 여기에 소유권 이전, 뭐 여기에 전세권, 저당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대형마트도 가면 세탁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있잖아. 뭐 와이셔츠 하나에 1000원, 뭐 바지 하나에 7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싸게 받잖아요. 그냥 이 세탁소가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 아파트에 지금 타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매입해 가요. 세탁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걸 매입해서 뭐로 하려고 한다? 타가수로 하려고 해요. 그럼 요걸 등기하는데, 자, 표제부에 있죠. 자, 무슨 부에?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뜻을 기록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거는 이거요. 이 타가수가 어느 한 사람의 것이에요? 전체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예요. 전체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예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 뭡니까? 비율이 정해집니다. 공동소유죠. 자, 그리고 소유권 보전 이전 다 말소시킵니다. 말소시키고, 말소당한 자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각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다. O다, X다. O지요. 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자, 무슨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각구 얼구 없는 등기부가 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자, 여러분, 미시가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플로우,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아줌마가 되죠. 그럼 아줌마가 되니까 애들이 다 컸죠. 다 컸으니까 뭡니까? 이제 타가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이걸 팔았어요. 애라는 사람 샀어요. 그럼 요걸 뭡니까? 요걸 말소하겠죠. 요걸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샀으니까 요 각구에 있죠. 각구에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보존 등기 하겠어요? 이전 등기 하겠어요? 어? 보존 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사면 이전 등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각구에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됐고. 책 한번 봅시다, 오게. 자, 줄 겁시다. 자, 의의 1의의 디귿번 있지요. 자, 줄 겁시다.
규약상 공용 부분에 등기 기록은 뭐만 두고? 표제부만 두고 갖고 얼굴은 두지 않는 데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디귿번 있죠. 아, 2번에 디귿번 보라. 2번에 기억번 한번 볼게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2번에 기억번. 요것도 별표세요. 2번에 기억번. 자, 봅시다. 규약상 공용부분도 없고 유사한 공용부 같이 구분서에 전혀 공유에 속한다. 맞죠? 자, 여기서 줄 거 봐요. 공유자에 줄 거요. 이에 관한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그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줄 거세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데,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봐요. 자, 우리 요게요. 101호, 102호, 103호 있죠. 요걸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3호는 우리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아니에요. 자, 무슨 부분?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을 요걸 B에게 처분했어요. B에게 처분했습니다. 그 B에게 처분했어요. 그 B가 명의를 이전 등기 하겠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사면서 있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복도 등기라고 한다, 계단 등기라고 한다, 타가소, 노인정, 지분 등기라고 한다, 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 B는, A는 전유 부분을 처분했잖아요. B는 요걸 사면서 뭡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요. 내 면적에 따라서 뭡니까? 그냥 구조상이나 규약상이나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유분을 처분하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뭡니까? 공용분에 대한 득실명은 따로 요한다고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트 샀잖아. 그러면 판 사람은 전유분을 처분했죠. 그럼 내가 아파트 사고 내 명의를 등기해놓잖아. 따로 복도 등기한다, 계단 등기한다, 노인정 타가소 지분 등기한다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면적에 비례해서 그건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전유분을 처분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이러한 등기가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고 표제부에 함으로 이 공용부에 대해서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등기된다 되어있지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4번 한번 봐요. 규약상 공용분을 폐지했다 했지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한 정보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하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각구에, 자, 요거 밑줄 쳐요.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 시험에 이전 등기 이렇게 시험 잘 나와요. 자, 이전 등기다,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전 등기다,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입니다. 동그라미 쳐서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구분 건물 등기의 1등기 기록에 대한 문제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자, 1번에 구분 건물 등기에 있어서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체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전부 합하여 뭐로 보다 되어 있어요? 1등기 기록으로 보다 되어 있죠. 찾으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좀 주의 좀 할 일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지요. 1, 여기에 뭐를 적어요? 소재지분 적지요. 한동 전체에 대한 사실이니까. 적고,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면적과 구조를 적겠죠. 정말 이해돼요? 한동 건물에 일단 뭘 적는다? 소재와 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1호를 무슨 부분까지요? 전유 부분까지요. 102호도 전유 부분이고 103호도 무슨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잖아. 그럼 101호의 전유 부분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각구, 얼구. 또 102호의 표제부, 각구, 얼구. 103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습니다. 자, 총 몇 개 있다? 15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에 있죠. 여기에 소재지분 기록해요, 안 해요?
전유본 표제부에 여기 101호에 소재지분 기록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뭘 기록됐어요? 소재지분 기록됐잖아.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냥 101호의 구조와 면적이 나오지.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소재지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전유부분 표제부 여기에는 소재와 지번이 기록이 돼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이거 전부 다 있죠? 이거 전부 다를, 전부 다를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자, 전부 다를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전부 다 1등기 기록으로 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물건이 몇 개 있어요? 15개 있는데 등기부는 한 개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못 지켜요. 자, 형식적으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3호에 대해서 있죠. 103호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열람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전부 다 줍니까?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15층 아파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주면 어떻게 돼요? 트럭 한 대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에 뭐예요? 표제부 각구 얼굴을 물어본다? 1등기로 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 이제 한동물 표제부 나오지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 자, 2번에, 1번에 볼게요. 한동물 표제부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신청서 접수를 한동의 소지지번 나오지요. 종류, 구조, 면적, 번호 나오지요. 부속급을 때 해야 되고, 네 번째 줄 거 봐요. 표제부 등기물로 줄 거 봐요. 접수번호와 등기의 목적은 기록상이 아니다, 줄 거 봐요. 기억에 네 번째 줄에 접수번호와 한동을 표제부입니다. 접수번호와 등기 목적은 기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어있죠. 그 다음에 전유부 표제부, 전유부 표제부에 2번의 기억번 전유분의 구조면적 나오지요. 근데 그거 줄거 봐요. 그러나죠. 구분 건물의 소재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자, 그리고 또 역시 봐요. 접수번호와 등기의 목적은 기록사항이 아니다 되어있죠. 됐어요? 자, 그 밑에 이제 뭐 대지권 표시란 별도의 기록은 좀 더 하고요. 옆에 전유분의 각구 얼굴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됩니다. 근데 이거 가봐시고 나오는데 등기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등기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뭐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기의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의 목적은 여러분 표제부에 기록합니까? 각구나 을구에 기록해요? 각구나 을구에 기록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한다. 각구나 을구다. 각구나 을구예요.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요거 우리 옛날에 배웠는지 모르겠네.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한다. 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볼게요. 같은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하고, 안 들어봤으면 적어놔요.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칠판 봐요. 여기가 각구고요. 여기가 을구입니다. 을구인데, 자, 1번 소유권 이전 A가,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3번에 C 명의로 전세권 등기, 4번에 D 명의로 저당권 등기 이렇게 했어요.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입니다.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럼 여기에 접수 번호가 9번이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1번이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3번이고, 여기에 접수번호가 17번이에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밖에요. 요거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지. 그러면 순서가, 순위번호 먼저 돼? 여기는 먼저고, 여기 나중이라. 또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아, 여기 3번, 4번에, 1번, 2번 합시다, 요것도. 1번, 2번.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지. 을구, 을구잖아. 순위번호 여기는 먼저 됐고, 여기 나중에 됐죠. 맞잖아? 근데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다른 구지. 요거는 봐요. 각구고, 요거는 을구잖아. 근데 순서 봐요. 요것도 2번이고, 요것도 2번이지요. 그럼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죠? 요때는 뭡니까?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같은 구에 사는 길은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사는 길은 무슨 번호? 접수번호입니다. 그럼 다른 구란 말, 접수번호란 말은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각구 을구예요. 각구 을구입니다. 다른 구니까.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기억합시다. 등기의 목적과 순위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각구나 을구에 기록한다. 각구나 을구에 기록해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했고요. 171페이지 도표 있죠? 도표에 도표고 별표시 두 개예요. 제일 밑에 171페이지 도표 있잖아. 4번 밑에 도표. 자, 했어요? 자, 거기 보면 대지권 등기되어 있죠? 일단 뭐라도 좀 설명할 거예요. 신청 건물 등기 해놨죠? 한동물 표제부, 전유 표제부 돼 있죠? 마지막 칸에요. 요렇게 해요. 1번은 주등기고. 그 다음에 2번은 건물만 뜻이 등기 있죠? 요거는 부기 등기고. 3번, 4번 다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일단 적어놔요. 1, 대지권 등기 있잖아요. 그 끝에다가, 뭐, 여백에다가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건물만 뜻이 등기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별도 등기 다 뜻이 등기 있죠.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 뜻이 등기 있죠. 무슨 등기? 주등기. 그걸 적어놔라는 거예요. 적어놨어요? 아,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옆에 적어놔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놨지? 적어놓고. 자, 7번부터 봅시다. 대지 사용권과 무슨 권 나와요? 대지권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이게 뒤로 쭉 설명하고요. 쭉 넘어가 보면은. 174페이지 밑에 도표 있죠. 밑에 도표에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에 금지되는 등기와 무슨 되는 등기 되세요? 허용되는 등기 있지.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이걸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못 외우지. 요거는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뭐로 접근한다? 논리적으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이걸 하려고 끝나는 게 이거 171페이지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몇 페이지부터? 7번부터 알겠죠?